안녕하세요, 싱크웍스입니다. 본 동영상은 예제문 4집 3-2 예제 실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3-2 예제는 캔을 이용해서 유니캐스트 통신과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시험해 볼수 있는 예제입니다. 3-2 예제를 실습하려면 2대 이상의 TR200 트레이닝 키트와 통신 연결 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과 같이 4개의 TR200 트레이닝 키트와 통신 연결 보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준비된 TR200에 예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대는 송신용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나머지에는 수신용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전에 그림을 참조하여 모든 TR200의 부트 모드를 프레시 부트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송신용 프로그램을 0번 보드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TR200의 에뮬레이터와 전원을 연결하고 PC에서 CCS를 실행시켜야 합니다. CCS가 실행되면 CCS를 타겟 보드와 커넥트합니다. 다음은 캔 송신용 프로그램인 03B 캔 멀티 앰 플래시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프로젝트 오픈이 확인되면 이제 빌드를 시작합니다. 네, 빌드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일 커스터마이즈 설정에서 로드 프로그램 애프터 빌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온칩 플래시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킵니다. 화면과 같이 클럭을 설정해 주시고 API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 온칩 플래시 프로그래머 창이 나타나면 바로 Execute Oper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캔 송신용 프로그램의 플래시 라이팅이 시작되게 됩니다. 플래시 라이팅이 종료됐으면 CCS와 타겟 보드의 연결을 다시 해제해 주십니다. 이제 0번 보드에 송신용 프로그램이 저장됐으니 차례로 1번, 2번, 3번 보드에 수신용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합니다. 0번 보드에서 에뮬레이터와 전원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1번 보드에 에뮬레이터와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이제 CCS를 1번 보드와 커넥팅합니다. 앞서 사용했던 캔 송신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캔 수신용 프로그램인 03B 캔 멀티 S 플래시 프로젝트를 오픈합니다. 앞서 송신용 프로그램을 0번 보드에 저장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플래시에 라이팅합니다. 1번 보드 수신용 프로그램의 저장이 완료됐으면 이어서 2번, 3번 보드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신용 프로그램을 저장해야 합니다. 모든 TR200 보드에 프로그램 저장이 완료됐으면 이제 화면과 같이 TR200의 캔 통신 핀을 통신 연결 보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캔 H핀과 캔 L핀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결해 줘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본인이 연결한 것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핀의 연결이 완료되면 이제 모든 보드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모든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면 통신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0번 보드는 LED가 모두 잠금되고 수신용 프로그램이 저장된 1, 2, 3번 보드는 LED가 모두 소등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신용 1, 2, 3번 보드에 CAN 수신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택트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CAN 수신 아이디가 0번에서 6번까지 순차적으로 변경되고 설정된 아이디가 LED로 표시됩니다. 화면과 같이 수신용 보드에 CAN 수신 아이디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제 송신용 0번 보드에 CAN 송신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수신용 보드와 마찬가지로 택트 스위치를 누르면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보드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화면과 같이 송신용 보드의 CAN 아이디를 2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엔코더 스위치를 누르면 CAN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이때 CAN 데이터를 수신한 2번 보드는 LED가 잠시 동안 점멸하면서 데이터가 수신됐음을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수신용 보드에 한 번에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송신용 보드의 CAN 아이디를 0으로 맞추면 모든 LED가 점등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코더 스위치를 누르면 CAN 데이터가 송신되고 이때 CAN 데이터를 받은 모든 수신용 보드의 LED가 점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CAN을 이용해서 유니캐스트 통신과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습 질문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